오늘 오후에는 한때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 지역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자세한 기온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울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5도로 어제보다는 덜 쌀쌀한 아침이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지만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저녁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목요일을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교했을 때는 기온이 5도가량 낮겠습니다. 체감상 추위가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두꺼운 겨울 외투를 미리 꺼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산이 18도, 양산과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점차 풍랑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주 중반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일요일 울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로 다시금 기온은 오를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